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LG G6가 지금 막 들어왔는데요. 한번 열어서 안에 뭐뭐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도 좀 궁금하고. G6, 네. 아래쪽은 제가 좀 커트를 해놨고요. 좀 여기판하게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쭉. 아주 스마트폰 먼저 보이는데, 색상은 플래티넘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약간 그 처음에 딱 느낌 뭐냐면은 화면이 베젤 사이즈랑 이렇게 딱 비교해서 보면은 좀 크다 약간 그런 느낌 먼저 딱 드네요. 일단 스마트폰을 꺼내 보겠습니다. 꺼내고 어떻게 소리나 봅시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상 약간 지금 보면은 약간 푸른빛도 살짝 돌고요, 은색도 살짝 도는 약간 그런 색상도 있고, 후면에 카메라가 두개 들어가 있고, 전용 카메라는 돌출이 안돼 있고요. 네, 매끈하고 후면에 지금 동그란 버튼은 그대로 있습니다. 측면 부분에 금속 제조로 돼 있고요. 일체형화 되면서 좀 디자인은 좀 많이 깔끔해졌습니다. 네, 아래쪽에 USB-C 단자가 있고요. 스피커 부분도 보이고. 한번 켜볼까요? 네, 지금 뒤에 버튼 눌러서 켰고, 이 켜면서 좀 보조 다는 것도 보니까 간단 사용 설명서도 보이고요. 네, 웰컴 패키지 뭐 이런 것도 보이고, 네, USB-C 타입의 케이블, 그리고 지금 보면 젠더도 들어 있습니다. 젠더 들어있고, 충전기. 충전기 스펙을 보니까 9V까지 가능한 걸로 되어 있네요. 9V에 5V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 이거는, 이거 빼는 거, 네, 심술로 빼는 부분과, 또 뭔가, 네, 이것도 젠더 같은데, 젠더 같은 거 들어있고, 이어폰. 이어폰도 보니까 지금 좀 이따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줄이 슬리빙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네, 그쵸. 조금 좋은 이어폰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이어폰 몸체 부분도 봐도, 그쵸. 조금 이어폰 좀 좋은 게 들어있습니다. 네, 지금 켜졌고요. 네, 화면. 나중에 뭐 자세히 보여드릴 테지만은, 일단 디자인만 보겠습니다. 화면은 위아래로 꽉찬 느낌이 좀 들고, 제가 느끼기에는 좌우로도 좀 넓어진 것 같은데, 위아래가 더 길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 부분 공연 처리된 부분. 하드웨어 버튼은 이제 뒤쪽을 이용하면 될것 같고, 네, 나머지는 터치 버튼 써야 되는데, 화면은 좀 이런 식으로 해서 넣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이 좀 궁금하셨을 텐데, 제가 일부러 좀더 보여드립니다. 색상. 약간 푸른빛도 살짝 빛나서 좀 약간 시원해 보이면서도 약간 좀 차가워 보이는, 네. 약간 은색처럼도 보이고 약간 파란빛도 더 감도는, 네. 그런 색상입니다. 이쁘네요, 색상이. 다음에 좀더 내부사항, 네, 그리고 뭐 자세한 벤치나 그런 부분 올 테니까 그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네, 간단하게 개봉기 통해서 G6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